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문별 씨입니다. 선수 입장. 문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카메라로 네.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별입니다. 와, 너무 와우. 반갵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만나 뵙죠? 그렇죠. 거의 한 10개월 된 것 같기도 그쵸. 하네요. 그렇죠. 네. 작년 활동 때 살짝 겹쳐가지고. 그쵸. 여름에. 네. 네. 진짜 꽤 오래됐는데 네. 정규로 또 컴백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네. 그 문별 언니의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쵸. 또 이번에 권은비의 영 스트리트에 또 문별 언니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처음이신데 네. 또 DJ 권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네. 저기 라운지 네.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제 은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되게 새로웠어요. 아 그래요? 저에게는 되게 귀여운 동생인데 네. 되게 의젓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네. 또 이 자리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번에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앨범 이름 뜻이 Starlit of Muse인데 무슨 네. 뜻일까요? 네 이게 직역하면 뮤즈의 별빛이라는 뜻인데요. 네. 저 문별이 이제 완성한 작품들 이제 네. 곡이죠. 이제 장르들을 보여드린다는 의미인데 네. 정규로 나와서 12곡을 채워서 나왔어요. 네. 그만큼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총 12트랙이 담겨있는데 네. 타이틀곡이 이번에 두 곡이더라고요. 맞아요. 더블 타이틀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트랙에 있는 Think About은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 날씨에 이제 봄이 또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그 날씨에 다 뭔가 따뜻하게 들으실 수 있고 드라이브하면서 들으실 수 있고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이고요. 네. 이제 3번 트랙인 Touch and Movie는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제 막방이었는데 네. 이제 활동했던 곡이에요. 네. 그 곡은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 신나고 리듬에 몸을 맡기고 싶은 그런 곡으로 퍼포먼스도 네. 화려하고 네. 사운드도 꽉 찬 곡이어서 딱 누가 봐도 뭔가 타이틀이다 하는 곡입니다. 아니 터치넷 무비는 가장 도전하고 싶었던 장르였다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이 곡이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네. 펑키한 장르긴 한데요. 네. 되게 다양하게 여기서 이제 풀이를 했어요. 네. 막 중간에 막 리액션처럼 Tell me what you got 하고 네. 막 던지기도 하고 고음도 있고 네. 되게 무대를 즐기고 소통하는 곡이기에 되게 꼭 해보고 싶었던 곡인데 네. 잘 만난 것 같아요. 와 나사모님께서 첫 정규 진짜 알차고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알찼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드셨다니까 네. 만족스러운데요. 앨범 맛집이죠. 또 이번에 자작곡도 두 곡 들어있었는데 4번 네. 트랙 Like Free랑 7번 트랙 그런 맘이었습니다. 네. 두 곡 다 감성적인 R&B 발라드 느낌인데 네. 원래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시나요? 원래 저의 감성은 네. 이 두 곡 감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제가 쓸쓸하고 미련 가득한 이런 감성을 좋아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쓰다 보니까 또 이런 곡들은 그냥 뚝딱뚝딱 같이 이제 또 같이 써주시는 코코두부 네. 아빠께서 이제 작곡가님께서 같이 또 그런 감성이 맞아서 잘 쓰게 됐죠. 아니 진짜 다재다능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랩이면 랩,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이야, 뭐 힙합 R&B면 R&B까지. 요즘 또 다 잘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인정입니다. 네,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번 앨범의 키워드가 재발견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재발견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네. 마마무로서 네. 래퍼로 네. 마마무의 래퍼 문별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네. 이번에는 보컬로도 가득 또 채웠기 때문에 네. 또 문별만의 뭐 목소리, 감성 네. 이런 장르들을 재발견하는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그 모습들을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네. 수 있게 돼서 재발견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앨범 들으면서 느꼈던 건 네. 와 진짜 자기 포지션도 너무 잘하지만 진짜 다재다능한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장르를 잘하시기 때문에 좀 이 앨범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해주신 게 성공인 것 같아요. 노래가 당연히 저는 너무 좋아서 가지고 나왔지만 네. 많은 분들이
저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어, 문별 노래도 잘하구나. 아. 어, 퍼포먼스도 너무 좋구나. 네. 라는 생각을 먼저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래퍼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문별 맞아? 문별 노래 맞아? 어. 어, 문별 노래도 잘한다. 네. 라고 이제 해주셔서 성공했다. 우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와, 진짜 대단합니다. 또 작업하는 동안 욕심을 부리면서 이번에 욕심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나요? 어, 내려놓는 시간이요? 뭔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솔로를 하다 보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와, 계속 끌고 가려고 욕심을 부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은 분들의 생각도 듣고 좀 아이디어도 듣고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욕심을 부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저의 색깔을 가져가는 욕심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데 그런 다양한 소리랑 그런 목소리들을 조금 이번에 좀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팀 활동할 때는 이제 팀 색깔에 맞게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내 앨범이다 보니까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들죠. 왜냐면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또 싫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렇다고 아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펼치는 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번 앨범으로 문별 씨의 내면을 아홉 여신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여신인가요? 잠시만요. 물은 접니다. 물은 피해주세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물의 여신은 없고요. 아, 다행이네요. 우리가 싸울 일은 없을 것 싸울 같아요. 싸울 일 없어요. 다른 또 세계가 있네요 보다요. 아, 어떤 여신이죠? 일단 제가 이 Salad of Muse의 앨범을 공개하면서 이제 아홉 명의 여신 뮤즈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아홉 명의 뮤즈가 음악의 신, 진짜 신화에 있는 음악의 신의 여신이에요. 근데 각자 뭐 비극, 희극 뭐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여신인데 그만큼 다양성을, 정규의 다양성을 처음에 세계관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뮤즈들을 공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팬분들도 더 재밌어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저의 이 세계관을 보여드리면서 문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또 새롭게 아셔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번 앨범에 대한 만족도가 최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저도 다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줬던 앨범이기도 하고 모든 분들의 관심과 모든 분들의 응원 속에서 같이 함께 만들어간 거여서 저 혼자 만들었으면 분명 힘들다, 아 지쳤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되게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도 진짜 준비 많이 했겠다. 와,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게 진짜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동료분들 이렇게 은비처럼 동료분들 만나면 언니 진짜 고생 많았겠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 모두가 공감할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정규 미니도 당연히 뭐 싱글도 다 준비하기 다 어렵고 아끼는 앨범들이지만 정규는 정말 할 게 많잖아요. 그쵸. 가수로서의 또 꿈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정규가 아무래도 정체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모두가 가수들 모두가 공감해줘서 공감을 그럴 것 같습니다. 고마웠죠. 공감해줘서 오, 근데 발매 전부터 선 주문량이 10만 장을 넘겼다고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뭔가를 했다기보다 이제 저희 또 팬분들 무무들이 다 만들어주신 거여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음악을 하든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에 이번 되게 감정이 되게 많이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10년차가 됐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항상 우리가 다 두렵잖아요. 미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번 앨범을 내면서도 뭐 이렇게 10만 장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이 앨범을 내면서 되게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의 뭔가 미래가 되게 많은 걸 하고 싶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또 그런 감정까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번에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음악 방송하면서 무무들이 정말 많이 또 응원해 주셨겠네요. 추운 날씨인데도 막
산옥도 네. 막 새벽에 하는데도 그쵸. 밖에서 기다려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법이랑 너무 힘이 됐어요 진짜. 근데 진짜 힘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새벽에 또 산옥하면 우리가 되게 아침 감성이잖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막 이런 감성이잖아요. 근데 또 무무들 이제 팬분들께서 일단은 응원법 소리가 크다 보니까 저도 네. 텐션이 오르더라고요. 어,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너무 비타민이 가득해서 네. 행복하게 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나님께서 진짜 명반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까비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지연님의 사연 문별씨가 읽어주세요. 네, 정말 래퍼 문별이 아닌 뮤지션 문별로서 보여준 앨범인 것 같아요. 완전 공감이요. 하,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네. 이번 앨범은 진짜 뮤지션 문별로서 네. 좀 보여주신 앨범이 아닐까 정말 성공이에요. 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신다는 게 네. 저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성공이 됐으니 저희 네. 목표가 성공이 됐으니 진짜 할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커지네요. 그렇죠. 이제 더 할 게 더 많아지죠. 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문별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문별 씨의 신곡 Think About 듣고 돌아올게요. 문별 씨의 신곡 Think About 듣고 왔습니다. 허! 아니 너무 좋은데요. 드라이브 할 때 완전 찰떡일 그쵸. 것 같아요. 감성이. 그렇죠. 그렇죠. 네.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오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집 가시는 길에 다들 들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혜리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정규 노래가 다 좋아요. 라고 아니 하셨습니다. 다 좋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좋게 만들려고. 거의 진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을 많이 해서 네. 보면은 진짜 2, 3년 된 곡도 있어서 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최대한 거의 1년은 이 정규의 모든 계획을 하지 않았나. 와 만족하세요? 막 딱 세상에 나오니까. 후련하더라고. 아 그런 마음도 있을 것 와. 같아요. 후련한 느낌. 드디어 다 들려드렸다. 예, 그동안 계속 저만 이제 듣고. 그쵸. 하고 싶었던 거 막 생각해놓고. 네, 해놓고.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네. 스포를 하고 싶어서 뭐 팬분들에게. 근데 네. 이거는 스포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참느라 힘들었죠. 그래서 나온 날 너무 후련했어요. 아 진짜 그런 마음도 들겠네요. 네. 네. 또 문별 씨가 올해 데뷔 10주년입니다. 그쵸.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와 2014년도에 데뷔를 하셨어요. 네. 데뷔 초 생각나세요? 생각은 나요. 네. 생각은 나는데 맞죠? 생각나는데 뭔가 데뷔 초로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전 좋았는데. 전 그 감성도 좋았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좋은데 되게 힘들었던 알잖아요. 힘내죠. 또 아무래도 신인들은 네. 더 많은 네. 뭔가의 열정이 에너지와 네. 그런 걸 또 뿜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재밌었지만 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때도 방송 막 8주 맞아 맞아 그때는 더 오래 했죠 지금보다 네, 맞아요. 4주는 기본이고 네. 4주 하고 뭐 한 주 쉬었다가 또 네, 하고 막 네. 이랬던 때여서 와 그때는 와, 정말 진짜 힘들었겠다 젊었다 네 저 생각해보면 저도 14년도에 데뷔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거든요 네. 그 마마무 선배님들이랑 같이 데뷔를 해가지고 근데 전 그 8주가 부럽긴 했어요. 저희는 나갈 수 있는 방송국이 몇 군데 없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많아요 두 번이었는데 그냥 맨날 나가는 거 자체가 부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힘들죠. 아 네. 그렇죠. 또 그렇죠. 네. 그때 10년 만에 보컬의 흥미를 또 갖게 네. 되셨다는데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거의 한 8년간은 네. 래퍼로 네. 열심히 막 노력하면서 살다가 네. 이제 작년인가에 그 보컬 경연을 했었어요. 래퍼들의 보컬 네, 경연을 네. 했었는데 그걸 또 하면서 보컬 레슨을 꾸준히 그때부터 계속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좀 저조차도 느는 게 느껴지고 네. 어떤 곡을 불렀을 때 해석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하다 보니까 이번 정규가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보컬에 재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재능이라고 하면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냥 흥미가 있어서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네, 흥미가 없으면은 더 뭔가 관심이 또 있어야지 네, 보니까 발전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근데 흥미를 갖게 되니까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오,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데뷔하고 네. 처음으로 단독 월드 야. 투어를 진행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디 어디 가시죠? 일단 저 3월 말에 이제 서울 시작으로 네.
타이베이, 싱가포르, 홍콩, 가오슝, 오사카 이렇게 도쿄 일단 아시아로 시작해서 쭉쭉 또 미주, 뭐 남미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음악 방송 이제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준비를 해야겠네요. 아 그쵸. 지금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솔로로 힘들죠. 월드 투어 뭐 단독 콘서트 하니까 지금 마음가짐이 좀 남다른 거 같아요. 남다르죠. 책임감도 생기고 네. 체력 관리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 투어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운동을 이제 체력으로 네. 체력 운동으로 좀 틀어봤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문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하정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월드투어 건강하게 화이팅하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계속해서 문별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문별씨의 그런 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문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박누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문별씨 읽어주세요. 네 이번 앨범에서 그런 밤과 Like a Fool의 가사가 특히 좋은데요. 작사하실 때 경험담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간지 궁금합니다. 작사가 문별이 짱. 오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예전에는 뭔가 경험담도 막 조금 끌어오고 했는데 네네. 지금은 그 화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주제를 잡으면 네네네. 내가 그 사람이 됐다면 그래서, 네. 어떤 감정이 들까 약간 상상을 조금 더 해서 그쵸. 쓰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 두 곡은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갔을까요? 경험담이요? 네. 이 곡은 뭔가 경험담이라고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무언가를 생각해서 네, 예를 들어 쓰는... Like a Fool 같은 경우는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바보가 되고 난 너가 뭐 하는지 궁금하고 네. 이런 주제를 잡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화자의 입장으로서 계속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은진님의 사연입니다. 콘서트에서 이번 정규 노래 다 불러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혹시 일단 오시면 네. 아실 수 있죠. 네. 아시지 않을까. 오셔야 한다. 네. 네. 궁금하시면 우리 모두 문별씨의 콘서트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별의별 Q&A 선넘 Q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문별씨에게 별의별 선 넘는 질문들을 드릴 건데요. 1분 안에 10문제 이상 대답하는 데 성공하시면 다음 주 영스트리트 방송에서 문별씨 노래를 틀어드리고 앨범 소개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식해 주세요. 마마무의 문별씨,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 저작권료가 짭짤하시다던데 저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최대 얼마까지? 저는 돈을 하지 않습니다. 지인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월드투어 가시죠? 해외 팬들에게 영어로 앨범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Hello, this is my full album. It's good. 와우, 저희가 다 친하잖아요. 네. 동시에 피처링 제안이 온다면 권은비 대 정예인. 권은비. 이번 앨범 키워드가 뮤즈라던데 뮤즈로 이응시입니다. 뮤.
뮤즈들이 궁금하시다면 진짜 좋아하는 뮤즈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게 저의 앨범을 봐주세요. 와우, 의외로 눈물이 많으시던데 제일 최근에 운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오, 좋습니다. 문별 씨가 발이 넓으시더라고요. 지금 톡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올 것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방귀 전문가라고 하시던데 방귀 성대모사 들려주세요. 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총 몇 개 했나요? 8문제 대답했습니다.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근데 이거는 은비 씨가 잘못했어요. 왜요, 왜요? 지금 방금 막 바덕바덕 됐잖아요. 이건 어떡하나요? 아, 그래서 9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문제가 안 채워졌으므로 실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래는 1절만 틀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1절이 원래 제일 그 감초 역할 하는 거 아시죠? 그쵸, 더 듣고 싶어지는. 네. 그 1절을 굉장히 열심히 녹음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2절은 뭐 열심히 합니다. 네. 일단 마마무의 문별 씨,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여쭤봤는데 아빠라고 하셨어요.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엄마랑 좀 다퉜어요. 아, 네, 이런 슬픈 사연이. 네, 그래서 아빠가 저를 다독여주셔서 아빠가 좋습니다. 혹시 다툰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다툰 이유는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아, 사소한 이유도. 네, 그냥 사소한 이유에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냥 감정만 남아있네요. 아,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 라디오를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자랑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저작권료가 짭짤하신다던데 지인들한테 원래 금전거래를 안 하신다고요? 네, 저는 뭔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금전거래는 하지 않고 그냥 줄 거면 주고 말지. 저도 똑같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뭔가 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내가 돈 빌려줬는데 그거 언제 내가 달라고 하지? 약간 이런 게 그냥 불편해서 그냥 주고 말지. 그냥 빌려주는 돈은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아니 그러면 뭐 준다면, 혹시 준다면 제가 만약에 문별 언니 내가 뭐 하나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아, 그래. 네, 조금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가 필요한데? 나 지금 수도세도 못 내. 아니, 뭐 얼마가 필요한지 들어볼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수도세 합쳐서 한 3천? 아, 3천? 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언니다, 진짜. 왜냐면 저는 은비의 가능성을 보기에. 아, 3천까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그 친구의, 그러니까 항상 뭔가 돈을 줄 때나 빌려줄 때나, 뭐 빌려주진 않지만 줄 때는 그래도 그 친구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볼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볼 사이면 이 연락도 안 받았겠죠. 아, 그거 좀 감동이네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잘하세요, 은비 씨. 제가 3천 지금 빌려드린다 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또 월드 투어를 가시는데 그 해외 팬들에게 영어로 아까 앨범 소개를 해주셨는데 앨범 소개 한글로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헬로우라고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했겠죠. 저의 정규 앨범은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죠? 일단 어떤 감정으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막 너무 막 힐링하고 싶다, 드라이브하고 싶다,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곡이지 않을까 합니다. 투어에서 그럼 멘트도 외국어로 하시나요? Sorry. 아, 언제나 통역 선생님이 함께 계시죠. 그쵸, 정말 감사한 분이십니다. 전문가분께서 도와주시기에 든든합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또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감정을 다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하면은 그게 다 오늘 전달이 못하잖아요. 맨날 굿만 할 수 없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 친한데 동시에 피처링 제안이 온다면 권은비 대 정예인. 아마 정예인 씨가 다음 라디오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어요. 예인이가 살짝 집착녀잖아요. 뭔지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항상 본인 얘기를 한다 하면 그걸 꼭 찾아보고 연락이 와요. 아.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래서 좀 두렵긴 한데요. 그래도 대박. 이제 은비가 그래도 앞에 있기도 하고 뭔가 은비랑 하면 또 다양한 또 다른 컨셉을, 서로가 또 색깔이 또 다르니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메시지가 진짜 그 내리를 스치는데 그 말 진짜 많이 해요.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뭔가 그 목소리가 느껴져요. 언니 이렇게 하면서
예은이의 목소리에 네. 느껴집니다. 근데 예은이가 또 잘 네. 풀어요. 네. 네. 그렇기 귀여워요. 때문에 또 이해해 줄 겁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컨셉이 잘 어울릴까요? 은비 씨가 물의 여신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불의 여신으로 해서 좋은데요? 뭔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괜찮은데요? 그쵸?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게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엘리멘탈 컨셉으로 좋아요. 언니 여기 이렇게 하고 좋네요. 좋네요. 시즈 딱 넣고 네네. 좋습니다. 이번 앨범 키워드가 뮤즈였는데 뮤즈로 이행시를 했습니다. 뮤즈들이 네. 궁금하시다면 진짜 뮤즈들은 볼 수 있는 이번 앨범 들어주세요라고 또 네. 해주셨는데 이번 앨범에 네. 이제 또 많은 것들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사진집도 있고 네. 하니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은비 씨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저기서 또 얘기하시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드릴게요. 뮤 네. 미친 거 아니야? 즈 진짜 너무 좋다 이번 앨범. 와 이번 역시. 앨범이 중요하죠. 역시 네. 영 스트리트 DJ네요. DJ 답네요. 솔직히 이번에 그 라디오 쭉 보셨을 텐데 제일 재밌던데 한 가지 알려주시면. 한 가지 알려드려요? 네. 영 스트리트 좋네요. 좋습니다. 은비 좋네요. 네. 최고네요. 네, 또 의외로 눈물이 많으신데 네. 최근에 운 적이 없다고요? 네, 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면 눈물 나는 맞아, 거. 맞아, 맞아요. 있어요. 근데 화가 날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슬픈 일도 없었기도 했지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그래도 이번 앨범이 굉장히 순탄하게 또 준비가 됐나 보네. 보통 한 번쯤 눈물이 나오는데 앨범 준비하면서 그 전 앨범들은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네,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계획대로는 진행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확 올라왔다가 이제 쏟아내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행복했어요. 되게 준비하는 기간도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문별 씨가 또 발이 넓으신데 지금 네. 톡 보내면 바로 네. 답장이 올 것 같은 친구가 없다고 하셨어요. 친구분들이 네. 다들 핸드폰을 조금 느리게 보시나 보네요. 아니면 답장을 좀 느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편이라던가. 톡은 다들 느리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바빠서 또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 각자 또 일이 바쁘기도 하고 은비도 네. 그렇죠. 저는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왜냐면 보통... 또 이렇게 바쁘니까 또 네. 라디오 하는데 핸드폰을 계속 막 볼 수 없잖아요. 너무 자주 봐서 맨날 봐가지고 그래요? 네. 맨날 보던 데라고 또 작가님이 써주셨네요. 근데 저는 네. 그 톡보다 쇼츠를 많이 봐요. 아. 보통 핸드폰 키면 자꾸 쇼츠 보는 거 아시죠? 알겠어요. SNS 이런 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명 안 하셔도 오늘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정 바로 봐주시길 네. 바래요. 문별 언니는 답장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저는 막 쌓아두는 걸 별로 네네. 안 좋아해서 빨리빨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은비가 조금 느리긴 했죠. 오늘 꼭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방귀 성대모사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방귀 전문가라고 한 게 제가 이제 신인 때 저희 마마무가 네. 그 성대모사, 그러니까 장기가 없었어요. 네. 뭔가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서 뭘 할까요? 그냥 막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또 성대모사가 됐구나. 제가 전문가가 된 거예요. 네. 어느덧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진짜 쥐어짠 개인기죠. 쥐어짠. 진짜요? 네. 또 그러면 활동하면서 개인기 같은 거 조금 만들어졌나요? 이제 연차가 차니까 개인기 보여달라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신인 때 네. 많은 걸 보여줘라 해서 많은 네.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개인기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있지도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신인의 마인드로 한번 신인의 마인드로 네. 솔로로서는 어떻게 좀 신인의 신이죠. 마음가짐으로 네. 저보다 후배였던가. 맞네요. 그럼 무슨... 하시지. 그럼 선배님께서 은비 선배님께서는 개인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많죠. 저는 항상 신인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탱하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개인기예요? 준비되면 바로 나와야 돼요. 팽하! 이게 무슨 개인기예요? 팽수 개인기. 팽하!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팽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데 네. 살짝 달라요. 더 조여야 네. 되는 거예요? 까지 끌어줘야 돼요. 네. 목을 많이 쓰는군요. 많이 써요. 일단 뭐 방귀를 뭐 전문가를 보여드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만든 게 과일 성대모사라고. 과일이요? 진짜 없어요. 제가 진짜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냥 막 바네노 뭐 이런 거...
오렌지.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팽아랑 뭐가 달라요? 저도 목소리 지금 쪼였잖아요. 같이 점지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팽수가 생각났어요. 아, 전 바나나 생각 안 나나요? 바네노. 머리를 보는 게 더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별의별 Q&A 선넘게 함께 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문별 씨의 터지는 무빈 듣고 오겠습니다. 문별 씨의 터치는 무빈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문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황지연님의 사연 문별 씨가 읽어주세요. 네, 별이 언니 개인기는 쇼호스트예요. 언니가 물건을 소개하면 꼭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뭐 쇼호스트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추천. 아, 꿀템. 네. 오. 최근에 뭐 효소 추천을 해가지고. 오. 아니 제가 추천하는 건 또 많은 관심이 네. 저희 팬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는 완벽한 경험담을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막 그런 SNS에 네. 효소가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무시했죠. 네. 아, 또 무슨 광고 네. 근데 두 개, 세 개를 막 계속 뜨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 사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샀죠. 네. 사서 아 뭐 얼마나 효과 있겠어 네. 하지만 나의 약간 안정을 위해 네. 뭔가 예를 들어 저녁에 먹고 에. 그걸 이제 물처럼 마셨었죠. 근데 그걸 한 며칠 그래도 하니까 진짜 괜찮아요? 효과를 한번 봤어요. 본 게 뭐냐면 다음에 붙질 않더라고요. 붓기가 작아요. 그래서 이거 좋다. 그래서 팬분들께 아, 더 먹어보고 네. 확실히 효과를 정말 느끼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었어요. 진짜요? 저 지금 좀 살짝 설득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효과를 봤다니까요. 원래 제가 저녁에 그러니까 다들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 붓잖아요. 네. 나트륨 같은 거 먹으면. 근데 그게 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으면 쌍꺼풀 같은 것도 막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날 제가 분명 그 전날 뭘 먹고 잤는데 네. 다음날 메이크업 언니가 안 부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원래 부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원래 메이크업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네. 안 부었다고 쌍꺼풀 괜찮다고 혹시 끝나고도 한번 효소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너무 오셨나요? 아 이 설득력이 있네. 그러네요. 중요하네. 설득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딱 효과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추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안주인님께서 보내셨는데 가족여행을 좋아해서 기회가 된다면 가족여행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가족끼리 여행 가기 좋은 추천 여행지가 있을까요?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여행을 좋아해서 기회가 있으면 많이 가긴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너무 못 갔어요. 한 2, 3년 동안 못 네. 가서 뭔가 추천할 여행지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에 남았던 다녀왔던 곳은 있나요? 뭔가 강릉도 있고 강릉 좋죠. 네, 왜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국내로 그렇게 네. 갔다 오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부산도 그렇고 그냥 그 정도 이제 국내로는 네. 갔다 왔던 기억이 나네요. 날씨가 좀 풀리면 제주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주도도 네. 다녀왔었고 여수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라혜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천상 아이돌 문별이의 솔로 정규 앨범 발매를 축하드려요. 이번 앨범 12곡 중 조금의 아쉬운 노래가 없을 정도로 명곡 파티입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별이를 잘 모르는 친구에게 이번 앨범 중에 타이틀을 제외하고 딱 한 곡만 소개한다면 어떤 곡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또 모니터링을 막 보기도 하고 네. 듣기도 했는데 그런 밤을 좋아해 주시는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감성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감성이 저의 감성이기도 하니까 자작곡이기도 맞아요. 해서 그래서 그 곡을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별 씨의 개인적인 수록곡 원픽도 있을까요? 저는 메모리즈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이 약간 청량 밴드 네. 곡이에요. 제가 밴드 곡을 되게 좋아해서 네. 그 곡을 이제 작곡가님께 부탁드려서 만들게 됐는데 네. 그 곡이 진짜 너무 시원하고 들으시면 바로 아 이 곡 딱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진짜 청량 밴드의 곡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6862님의 사연입니다. 별이 언니 지금은 24살이 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영원한 팬이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마마무 노래 틀어주고 수업 집중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들었어요. 어른이 돼서 가고 싶은 콘서트를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요. 앞으로도 컴백이랑 콘서트 하면 항상 보러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와. 항상 이 얘기를 들으면 네. 되게 마음이 뭉클뭉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생 때부터 계속 변함없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쵸. 이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는 게 네. 되게 제가 잘 살아가고 있고 뭔가 제 주위에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이런 사연들은. 맞아요. 네. 또 문별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문별 씨? 일단 되게 은비를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네. 그동안 은비도 바빴고 저도 바빴기에 네. 그래도 이 기회로 이렇게 만나서 뭐 라디오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광고 나갈 때 네. 우리의 또 얘기도 맞아요. 나누고 하니까 더 좋았었어요. 네. 좀 편하게 돼서 제가 막 라디오를 이번 활동에 좀 네. 많이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네. 이제 은비 것도 나가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또 편하다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네. 저도 진짜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문별 언니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투어 일정도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네, 네. 일정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문별 씨 피처링 원희의 메모리즈 들려드리면서 문별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간절한 마음 yeah. 지워지던 내 어린 시절은